안녕하세요. 아토제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그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아이보리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노릇스름하긴 한데요. 아이보리색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요 컬러는 윙컬러예요. 윙컬러에다가 그냥 그 리본 묶은 끈이 달려있겠죠? 그냥 부착된 거는 아니고 칼라 있는 데에다가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윙 칼라인데 이제 끈이 한번 묶여져 있고요. 속단추예요. 그래서 속단추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커프 수가 생각보다 조금 넓거든요. 적어도 6, 7cm는 되는 것 같아요.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민자고요. 여기에 그 주름이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긴 한데요. 제가 안 놓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다림질하지 잘못 넣어서 그게 주름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셔링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인심 라인 쪽에 트임이 하나 있겠죠. 네, 그렇게 있고 디자인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을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윙컬러가 원래는 몸판에 붙여서 윙컬러가 떠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컬러는 몸판에 붙은 윙컬러가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윙컬러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리본이 옷에 붙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몸판하고 칼라가 붙여 있을 때에는 윙컬러를 붙여줄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눌러 박기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윙컬러를 하기는 하는데 윙컬러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가슴 둘레 바스트 92. 자, 길이는 제가 72cm로 할게요. 랭스 블라우스 랭스 72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92 나누기 4 92 나누기 4 자, 23cm 12는 자, 7.7 그 다음에 6 더하기 3은 18.3입니다. 이렇게 먼저 계산해 놓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뒷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에 3.5cm 띄울게요. 3.5 잘 보이시죠? 캠코더를 좀 많이 내려놔서 제가 잘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3 기본 그냥 가세요. 23cm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허리둘레선은 필요 없어서 길이만 그냥 먼저 놓을게요. 자, 72cm 12 60 12cm 자, 두 개 연결하시고 요거 블라우스는 길이가 약간 길게 입으시면 좋을 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게 길이가 짧은 거는 셔츠 컬러인 경우에는 조금 짧게 하셔도 좋거든요. 오히려 셔츠 컬러는 안에다 빼서 그 안에다 넣어서 입는 것보다 꺼내서 입는 게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룩으로 이렇게 입으실 때에는 아무래도 얌전한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면 사실은 저는 그런 느낌이 그런 걸 꼭 지켜야 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저 성격상은. 자, 뒤품 6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 여기는 4분의 가슴둘레입니다. 자, 18.3cm 자, 이렇게 패턴 다 떠놓고 한꺼번에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중간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시간을 봐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 좀 크게 할게요. 2.5에서 3까지 2.5에서 3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은 2에서 2.5 요 정도
2까지 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22.5cm, 25.5cm입니다. 25.5cm. 자, 밑에까지 다 내리세요. 25.5. 두 개 연결하시고. 자, 밑에. 자, 2cm 낼게요. 1.5에서 여기는 2cm 내주시면 되고요. 자, 얘랑 이렇게 연결하기 전에 제가 진동 깊이를 약간만 올릴게요. 자, 진동 깊이를 22. 자, 0.5cm만 올리겠습니다. 0.5cm. 자, 위로 0.5만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 지금 올라간 거랑 여기 옆선 연결하시고 0.5cm 올리셔서 여기 사이드 심 0.5 업하세요. 라이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뒷목 너비 100 네크 윌스. 자, 7.7cm. 자, 위로 업. 자, 2.5cm 업. 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18cm 내리시고. 자, 6cm 네크 포인트하고 커넥트.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목은 안 팔 거거든요. 그냥 진행을 할 거라서 작은 S모드로 스몰 S모드 라운딩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어깨 너비 지금 자, 제가 20을 쓰면 여기에서 1.7cm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1.5만 제가 낼게요. 1.5cm.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빨간색으로. 숄더 네크 포인트 100 윌스. 그 다음에 옆 라인, 사이드 라인. 포인트, 커넥트, 라운딩.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기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건 칼라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추시면 거의 여기는 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선을 연결하시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5cm를 이쪽으로 꺼낼게요. 이 선을 중심에 놓을게요. 컬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5cm. 자, 여민분입니다. 여기 1.5cm. 자, 여기는 자, 3cm 위로 올리겠습니다. 3cm. 그 다음에 자, 22.5cm. 자, 그러니까 4분의 가슴 둘레. 자, 마이너스 0.5네요. 계산식으로 하면 22.5. 자, 72cm. 자, 여기 60, 12. 자, 이렇게 해서 밑단 매트. 자, 1.5cm 다운. 1.5 하시고. 자, 여기 22.5 커넥트 연결하시고. 자, 여기 아픔은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3 마이너스 1.5cm. 그러면은 저는 바스트가 자, 92 나누기 자, 6 더하기 3 마이너스 1.5.
자, 16.8cm입니다. 16.8. 16.8cm. 두 개 커넥트. 자, 여기는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 자, 25.5cm 했습니다. 똑같이 밑단까지, 햄라인까지 동일하게 쓰임. 25.5cm 커넥트. 자, 0.5cm 업. 0.5. 자, 곡자로, 힙 곡자로, 힙 커브 곡자로 연결 커넥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 여기 2cm 밖으로 아웃.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바로 연결하셔도 되죠. 이제 커넥트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목 갈게요. 니크. 자, 여기는 12분의 가슴둘레 마이너스 0.5. 자, 7.2cm 두 개 연결하시고, 여기는 12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0.5입니다 자, 저는 8.2cm 연결해 놓으시고요. 자, 일단 그리지 마세요. 자, 여기 18 네크 포인트에서 18cm. 자, 직각으로 밑으로 내리셔서 6cm. 6 네크 포인트하고 커넥트. 자, 딥한 어깨를 재셔서 백 숄더 라인. 12.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same 백 숄더 라인, 프론트 숄더 라인 same입니다. 자, 12.8cm 앞뒤판 동일하게 어깨 연결하시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괜찮고요. 실측치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뒷판 먼저 그리고 뒷판 어깨를 재서 앞판에다 동일하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칼라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칼라 그리겠습니다. 칼라를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좀 보느라 먼저 좀 그려봤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일단 자, 여기 진동 깊이선에서 암홀 뎁스에서 자, 5cm를 올리세요. 위로 업 5cm 업 시켜서 자, 요 포인트를 잡으세요. 요 포인트 홀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어깨 2cm 연장하세요. 2cm 연장하시고 자, 여기랑 이 2cm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cm 평행이동 하시고요. 자, 뒷목을 재세요. 뒷목 뒷목 웨이스를 뒷목 여기 라운딩 한 이 길이를 재세요. 저는 8.4cm입니다.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8.4를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보셨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직각 2.5cm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숄더 포인트하고 연결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다시 뒷목 너비를
다시 체크하세요. 여기에서 이거는 뭐 그 보기만 하셔도 아실 거예요 아마. 다시 뒷목 너비 어게인. 그다음에 요거를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하셨죠? 요게 컬러가 조금 커요. 그다음에 이 컬러 이 폭은 컬러 높이 10cm 할게요. 10에서 9.5에서 10 정도 요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컬러가 조금 크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요 길이는 8.4cm 이 뒷판 목 요거 8.4cm 한 거랑 똑같이 세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시면 하기 편하세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밑으로 자, 14cm를 제가 내려갔거든요. 14cm. 자, 이거는 지금 계산식으로 드리면 그러면 여기는 계산식을 드리면 10분의 가슴둘레 자 더하기 4.8c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둘레를 여기에다 대고 4.8을 10으로 나눠서 4.8을 더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가슴둘레가 많이 나오면 얘가 사이즈가 많이 나와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참고하셔서 너무 내려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선을 하나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되셨죠? 자 이렇게 빼주시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컬러의 폭을 정해주는 그 사이즈예요. 자 제가 11cm를 잡아놨거든요. 11cm예요. 얘도 등치가 크시면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작으시면 약간 작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0.5에서 0.7 정도 한 지금 얘가 92거든요. 90이면 0.5 정도만 작게 하시고 그렇게 작게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를 힙 곱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8.4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포인트까지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곡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자 여기는 S모드 큰 쪽으로 연결해 보세요. 약간 들어가는 곡을 택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요 포인트는 그 안에다가 뭐를 입지 않고 이 블라우스를 입을 만큼 그 정도의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이 이렇게 새 가슴이어서 앞이 가슴이 나온 체형이다 그러면 더 내리셔야 될 거고 반대로 숙인 체형이시면 더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패턴 그릴 때 인체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수정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칼라를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곡자로 여기 숄더하고 여기하고 라인을 하나 자연스럽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칼라를 잘라서 여기에다 붙일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칼라를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서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피팅 겸 가봉을 한번 해보고 재단에 들어갈게요. 거기에서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재단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사항으로 전달해드리고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뒷부분도 제가 봐서 약간 여기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변화될 거니까 혼자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판은 컬러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끈은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는 원래는 이 컬러까지 다 이렇게 붙어서
패턴이 떠지는 그런 그 블라우스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얘가 이렇게 젖혀지면 여기에다가 끈을 다를 수도 있어요. 끈을 다를 수도 있는데 별로 이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절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끈을 눌러서 박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라인을 주면 그 라인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앞뒤판 암호를 재고 나가세요. 제가 그래서 완성도가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4.5cm 여기는 자, 24.8cm네요. 24.8 선을 그리시고 자 5cm 내려오겠습니다. 5cm 그 다음에 자 소매는 58 할게요. 58 두 개 연결하시고 자 24 24.5cm 자 하나는 24.8 이거든요 그러면은 49.3cm네요. 자, 이거를 3으로 나눌게요. 49.8cm 나누기 3. 그러면 16.6cm입니다. 자, 16.6cm. 두 개 연결하시고요. 자, 여기가 앞. 여기가 뒤. 자, 뒤는 24.8cm 연결하시고, 앞은 24.5cm.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6cm. 여기는 5cm. 자, 여기는 5.5cm. 여기는 3cm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연결하시고, 두 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밑으로 내릴게요. 자, 18.3cm. 자, 요거랑 요거랑 세임입니다. 같게 연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도 18.3이네요 크게 차이 안 나서 그런가 보네요 18.3 여기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운딩 하세요 돌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셔링 분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제가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할게요 지금 네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커프스는 자 7cm를 제가 여기다 바로 그리겠습니다. 7cm 커프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커프스는 자 24cm 하겠습니다. 24 자 24에서 26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셔링분이 몇 개, 얼마 정도 남냐면요. 5cm, 8, 한 13cm 정도의 셔링분이 있거든요.
샘플도 많지는 않아요. 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매 길이는 커프스가 지금 7cm이기 때문에 얘를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의 반이면 제가 반 정도 항상 빼잖아요. 3.5cm거든요. 그러면 3.5cm가 소매 길이가 더 길은 거예요. 그럼 조금 많은 느낌이에요. 제가 2.5cm만 할게요. 그래서 2.5, 3.5, 2.5, 3.5cm. 그러면 3.5cm를 제가 빼겠습니다. 2.5cm 더 길게 소매 길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3.5cm를 빼고 2.5cm는 나머지 이제 처진 분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진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매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동작 움직이는 거에 대한 동작 여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끈이 남았거든요. 자, 끈은 묶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끈은 한 40에서 43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43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할게요. 여기가 좀 깨끗하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패턴 뜰 때 안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재단할 때 그냥 바로 하거든요. 자, 끈 폭은 8cm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8cm. 끝에는 조금 더 커도 괜찮아요. 제가 좀 그려보고, 밑에가 좀, 아래쪽이, 밑에 쪽이 끈 묶고 남은 이 밑에 쪽이 동그랗게 라운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43으로 제가 테크를 해보겠습니다. 43. 이것도 제가 가봉해서 가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반 나누세요. 등분 나누시고, 자, 얘를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요까지의 사이즈가 10.5cm네요. 요까지가 10.5cm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10.5,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들어 보세요. 네, 스무드로 하니까 딱 맞네요. 이렇게.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조금 크게 해볼까요? 여기 밑에를 1.5cm만 크게 해볼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다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틀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큰 걸로 할게요. 여기가 좀 커져서 여기가 조금 깎이겠네요. 조금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뭐 이 정도면 그닥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예, 그 골선이 아니고요. 그냥 두 개를 자르셔야 됩니다. 자, 식서방향 여기고 소매는 여기가 식서방향입니다. 커프스는 여기가 식서방향, 앞판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식서방향이 될 거고요. 자, 앞판 단추는 0.5cm만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블라우스라서 블라우스는 조금 촘촘히 해보세요. 9cm, 그 다음에 9cm, 9cm. 자, 하나 더, 9.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 자, 네, 뒷판은 여기 골선이겠죠? 자, 식서방향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안단은 지금 이거는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뒷판은 안단을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앞판은 안단을 해야 되는 게 여기가 그 속단추예요. 그래서 앞에 안단을 하셔야 되세요. 자, 여기에서 4cm 떨어지셔서 여기는 자, 9cm 갈게요. 9cm 위까지 좀 그리시고 자, 여기 BP점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연결. 네, 그래서 이게 안단 패싱입니다. VCING.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컬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좀 보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좀 망할 수 있어요, 이거 컬러.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